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한옥수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얼마 전 남편이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이러더군요. 여보, 여보 당장 옷 입어. 아, 왜? 오늘 저녁 6시까지 햄버거가 2,000원 할인이래. 얼른 사러 가자. 2,000원 할인 받으면 3,000원의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고. 얼른. 뭐? 2,000원? 왕복 버스비가 더 나오거든? 안 먹고 말겠다. 많이 많이 사오면 되지. 아니, 햄버거를 숙성시켜서 먹을 것도 아니고 많이 많이 사오면 된다니, 이게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아닌가요? 헤이 타일러,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궁금해요. 자, 진성미님이 타일러 요즘도 그림 그리나요? 최근에 완성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타일러 라씨 어서와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요즘도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조금씩. 조금씩. 네, 조금만. 네. 그 조금이라는 게 보통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려요? 아, 그리기 시작하면 1시간 반 정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최근 이제 완성한 그림은 어떤 그림? 아, 최근에요? 가장 최근에 그린 거가 뭔가 되게 모르겠어요. 이게 타일러. 그냥 막 네. 그려요. 뭔가 그림 안 그리고 네. 있죠. 이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냐면 너무 없으면 타일러가 허언증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 이거 일요일 날에 찍은 거. 타일러 우리 그때 배웠던 거 뭐였죠? 거짓말하지만 뻥치지 마. Don't go making stuff up. 타일러 근데 오늘 표현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저는 방금 제가 급하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호텔 사이드를 쳐보니까 네. 영어로 뜨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가 떴어요? It is the tail wagging two dogs. 네? It 네. is the tail wagging two dogs. 그 맥락 없이 봐도 들리고요. 네. 네. Wagging, wagging, to wag라고 하면 흔들어요. 어, 네, 흔들다. 개꼬리가 흔드는 네, 거니까. 어. 그냥 개꼬리, 꼬리 치는 거. 어, 꼬리 치는 네, 거. 그 꼬리 친다고 하면 영어로 wag, 그러니까 tail wag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the tail wagging the dog. 원래 개가 꼬리를 쳐야 되는데 꼬리가 개를 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the tail wagging the dog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특히 입장이 바뀌어서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인데 어. 그래서 이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그럼 돌아와서 네. 그냥 기본을 지켜라 이런 느낌 어때요? 그냥 hey,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어, 돌아가. 나쁘지 않아요. 어, 네. 차라리 그냥 기본부터나 해. 아, 네네. 아니면 please be simple.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의도하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아! 네. 말이 안 된다는 영어 있죠. 자 영화 미드 보면 너 이해했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it doesn't make sense. 너무 좋아요. 네, 이쪽이에요. 네. 아, 지금 거의 왔죠 지금. 한 단어만 틀렸어요. 네. That doesn't make sense. 정말 토시 하나 틀지 않고 That doesn't make sense를 맞췄네요. 맞습니다. 타일러, 바이바이! After everything I've done for you.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 영어로 표현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감히 After everything I've done for you. 감히 여기서 바이바이라고 한다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다시 들어갑시다. 네. 뭐 이럴 때 That doesn't make sense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배보다 배꼽이가 크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게 이제 상황적 이렇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영어로는 자연스러울 거예요. 네네. That doesn't make sense. To make sense라고 하면 make는 만들다인 거고 sense는 우리 감각이잖아요. 그쵸, 어. 그럼 to make sense는 감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 어. 말이 성립되는 거 우리가 감각으로 접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논리적인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make sense 그러면 이제 논리적이다 말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어. 예, 그러면 that doesn't make sense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어.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sense 스펠링은요? sense, S-E-N-S-E.
S-E, Sense. 어, 그 영화 Sixth Sense 아직도 이 Sense였죠? 아, 네네, 맞아요. Right. 네. 타일러 진짜 미친 영어. 한옥수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